그다음에 9번 봅니다. 이 공매 어까지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1억 원이면 월 200만 원 지급한다. 매월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 토지 연금을 아느냐? 그 농지 연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1억이면 2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1억이면.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이런 겁니다. 1억이면은 200만 원 받는다. 자, 이런 거죠. 천안에 농지가 있는데 4억쯤 되는데 1억이 된 말입니다. 그죠? 그럼 1억 주고 샀다. 예로 1억 주고 낙찰 받았다. 받았는데, 보통은 경매 낙찰 받으면은 2년 지나야 돼요. 2년. 2년 지나가야 되고, 나이는 60살 넘어야 되고, 넘어야 되고, 또 하나 조건이 되어 있어요. 농지 대장, 옛날 말 농지원부가 영농 경력이 5년,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3억이 1억 주고 산 게 이게 한 4억인데 한 5년 지나면 됩니다, 그게. 4억이 5년 지나면은 뭐 한 6, 7억 되겠죠, 아무래도. 한 6, 7억 되겠죠. 6, 7억 되면은 200만 원 받는 거는 막 정확합니다. 그랬네. 종신행에 보니까 6억이면은 204만 원. 그죠? 그럼 이게 22-10-1938. 22-10-1938 한번 볼까요? 천안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2-10-1938. 자, 22-10 며칠 그러면? 1938 이거? 자, 천안의 농지다. 그죠? 농지. 그, 지금, 이제, 건물은, 무슨 건물이 있노? 아, 주택 있네. 주택이죠? 주택이 있다. 건물은 제외되고. 건물은 제외되고. 자, 주택이 있는데 밭전이다. 이거는 뭐, 이종 일반, 농지도 필요 없네. 그죠? 필요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주택이죠. 주택. 주택인데, 이거는 농지를 조금 하기 좀 그렇네. 자, 요 보니까, 이리 보니까 지금 여기에, 주택 중간에, 도로변에 이렇게 뭐시 있는가 봐. 여기에 이제 쭉, 좀 쪼까내는 게 조금 이제 그렇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농지인데, 이 지목만 전이지, 사실은 뭐 도시적이죠. 이종 일반이나 농지는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에, 주택에 대해서 법지권이 성립하면, 그죠? 예로, 토지도 김씨고, 이 사람이 지을 때도 김씨더라. 이러면은 이제 성립되는 거죠. 성립되는 건데, 근데 이제 지료를 달라 그러면은 요 금액에 요어서 지금 정확한 금액이 뭡니까? 감정가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자, 애매할 때는 법원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에 가서 보니까 2억 7천 이게 맞네. 그죠? 이게 맞네. 2억 7천 이백 누가 미납을 하고 또 다시 남았다. 2억 7200. 지금 이게 틀렸고, 여기 이제 맞습니다. 누가 또 미납을 하냐. 그죠? 미납을 하고, 이 사람은 많이 썼다. 그죠? 2등이 1억 300인데, 지는 1억 4200 썼어. 뭐 하여튼 좋다고 본 거죠. 본 건데, 미납을 하고, 900만 원 띄고, 다시 또 나왔다. 요거는 이제 뭐 농지연금 쪽보다는 막 그냥 투자 목적으로, 그죠? 투자 목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농지는 요 표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까? 뭐 대출이 있다. 예로 이 뭐 이런 거 살 때 내가 대출이 있었다. 이러면은 대출이 있었으면은 이제 요리 받느냐? A안, 1안, 2안은 이렇게 일시불 받아 대출을 꺼버리고 좀 줄여서 받느냐? 요건 자기가 선택하면 됩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되고, 세종시 한번 볼까요? 세종시. 세종시에 50% 들어있다. 그죠? 공매네. 공매에 2023-06491-001. 그죠? 가운데 있는 세종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매에 가서, 그죠? 공매에 가서,
물건 벌어놓고 검색을 하니까 여기 나왔다. 그죠? 세종시. 그래도 세종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종시인데 쭉 이렇게 보니까 그죠? 세종세무서에서 877평을 압류해가지고 지금 절반에 떨어졌다. 절반에 떨어졌고, 또 이게 이제 오늘이 요때 아마 유찰된 것 같으니까 11월 20일, 20일은 요거 뭐 다음 주네. 맞죠? 오늘이 다음 주 월요일, 오늘 목요일이니까 3, 4일 뒤에. 3, 4일 뒤에는 1억 7,500. 그죠? 1억 7,500. 50% 떨어졌다. 50%. 떨어진 농지다. 세종시에. 자, 이리 보니까 요거는 아마 국어 같아요. 국어. 국어 길은 현재 요까지 연결되다가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스카이뷰를 보니까 지금 이 땅이다. 이 땅. 집 뒤에. 집 뒤에 지금 요 집 뒤에 붙어 있는 요 땅이다. 그죠? 어떻습니까? 느낌상? 길이 없었어. 길이 없는데, 그래도 마을,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죠? 있으니까, 막 그런 데랑 괜찮나 싶습니다. 지적 편집도. 이렇게 해서 네이버, 다음 번 리보고, 스카이뷰도 보고, 그 다음에, 보시면서, 길은 지금, 이게, 요까지는 딱 연결되는데, 조금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사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좌우지간, 요 땅이 나왔다. 요 땅이 지금 절반 가격에 나왔다. 이 얘기죠. 용도 지역이 뭘까? 용도 지역이. 용도에도 중요하니까, 용도 지역은 토지 용지 눌리면 됩니다. 토지 용지 눌리보니까 용도 지역이 뭐냐? 계획 관리죠. 좋은 거죠? 계획 관리 좋습니다. 좋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뭐고. 이게 아까 앞집에 건물 있는 땅이고, 지금 이제 맹지라서 조금 이게 이제 탈출하는 거. 요게 조금 이제 간거이다. 그죠? 맹지 탈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간거이죠. 그래서 다음에, 조만간 한번 도로법 전문가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특강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맹지 사가지고 맹지를 어떻게 탈출하느냐. 가능할 수는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소송 보니까 대학교에 이렇게 큰 부지가 있는데, 안에 들어간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대학교 소송해갖고 길을 내놔라 그랬어요. 내주는데 이 소송한 원고가 농지라. 농지니까 길을 내주대. 대학교에서 서울차가 다니는 뭐 3m 이런 게 아니고 리어카가 다니는 길을 내주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은 무조건 내줘야 돼요. 그죠? 제일 가까운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길은 내줍니다. 안 그러면은 요새 우리 지역권 설정한다 했죠? 그러면 이제 앞집에 얘기해가지고 지역권 설정을 해갖고 돈을 좀 주고, 그래갖고 평생 누가 사더라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농지연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제가 이런 것 같아요. 1억 원 투자를 하면은 월 2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죽을 때까지 받는 토지연금, 농지연금을 아시나요? 제가 볼 때는 활용 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억 이거도 나중에는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내 돈 들어간 건 뭡니까? 여기 일시불로 받으면 되니까,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이제 일시불로 받아버리면은 대출받은 것도 이제 제로 됩니다. 제로 되고 연금을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요런데 조금 더 초점 맞춰서 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0번. 공매의 임대 농지. 5년이 필요하니까 이게, 공매의 온비더 26만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온비드 가보면 많이 나오고, 온비드보다는 또 어디가 더 많습니까, 지금? 농지, 농어촌 말고. 자, 조금 바꾸겠습니다. 농지은행에 가시면은 많아요. 홈페이지 가보면은. 그거 가보면은 뭐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면은 이제 1년에 뭐 20만원, 30만원, 뭐 많이 받자 한 50만원 주면은 자기 동네 주변에 농지, 왜냐면 옛날에 이제 짓던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아유, 나 뭐 짓겠다. 그만. 농어촌 공사 가서 요거 좀 지을 사람 있으면 좀 해주라. 그럼 얼마 줄 거야? 그럼 대강 계산해서 뭐 30만원, 50만원 받는 겁니다. 이제는. 그럼 가시면 되고. 자,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1000제곱미터 미만은 신규 영농인은 입찰 금지다. 아시죠? 자, 농업진흥구역 마찬가지고, 농업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보니까, 조혜진 국회의원이 이제 그,
농지가 지금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요 놈은 아예 없애피자. 여기서. 진흥구역만 이렇게 하고, 농업보호구역은 300평 미만이라도 매매가 쉽게 하자. 이렇게 이제 발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 한 것이 농지위원회 없애자. 농지위원회 없애자. 그냥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을 보고 쉽게 그냥 막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농지위원회 10명을 만들어갖고, 각 뭐, 읍면에다가 만들어가지고, 5명 이상 출석하면 또 돈도 줘야 되지. 또 거기서 3명 이상 뭐, 오케이. 그런데 그 기준도 별로 없고, 그래서 농지위원회도 없애고, 농업보호구역에 1000제곱미터 미만도 뭐,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사도록 하자. 농업진흥구역은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 농업 이제 전략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좀 해제하는 걸로 아마 지금 입법 올라왔는데, 잘 되면은 내년 한 5, 6월 정도 되면은 뭐가 그게 없을 것 같아요. 농지원에 있는 게 막 없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 경기도 농지는 귀하다. 그죠? 남양주시의 농지. 그 다음에 여주시의 농지. 이런 거는 괜찮은 거죠? 여주시 이런 데는 뭐 경기도 사람들을, 그죠? 경기도 있는 사람들은 막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주 같은 경우는 반값 떨어졌죠? 그죠? 지금 반값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이런 거를 이제 접근해야 되지. 그냥 뭐 맨날 구입만 하고 강의만 듣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빨리 낙찰도 받고, 받고, 울고, 불고, 찢고, 뽑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맨날 낚싯대만 들고 왔다 갔다 막 잡는 거다, 이거 남는 거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낚아가지고, 그죠? 생선을 딱 포를 떠서, 여러분은 80% 여러분을 묶고 20%는 어째야 됩니까? 원장님한테 또 택배를 보내든지. 자, 그다음 봅니다. 13번. 2분의 1 공매지만은 오피스텔도 30% 떨인 게 별 문제 없는 것들이 보입니다. 보이면은, 그러면은 전체 같으면 이제 뭐 30% 사면은 괜찮은 거죠. 그죠? 예를 아파트가 30% 산다고 뭐 지부이지만은 괜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근데 오피스텔은 저는 이상합니다. 우리 특히 경남 쪽에서는 옛날부터 됐거든요. 오피스텔은 사지 마라. 기본 사지 마라. 7억 세부터 기본 나쁘다. 4.6%. 아파트는 1.1%인데 4.6%. 이것도 기분 나쁘다. 자, 그 다음에, 팔락하면은 못 판다. 오피스텔은. 살락하면은 51% 되거든. 53% 살아. 그럼 뭐 63% 파는 건 가능하다. 가능한데, 3차가 64%인데 70% 샀다. 80% 팔겠다. 절대 안 팔립니다. 오피스텔. 그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일단 기본적으로 낙찰 안 받는다. 기본적으로. 낙찰 안 받는데, 이런 수 있겠어요. 나는 막 임대가 목적이다. 10년 이상 팔거는 목적은 아니다. 나는 막 월세만 잘 들어오면 막 만족한다. 이런 사람은 막 절반 정도에 접근하는 것을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도 공실이 많아요. 공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2분의 1 임야인데, 그죠? 공인용 산지다.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안 좋은데, 공인용 산지도, 지금 다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진입도로, 도로가 있으면은 농업인의, 농어가 주택은 신축해주겠다. 그 아닙니다. 한 40평 정도. 땅 200평에 한 40평 정도. 공유산지라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피점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요런 거는 이제 주로, 이게 수산자원보호구이라든가, 수산자원보호요. 일대 커피점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수산자원보호구요. 이 있을 때 가능한데, 농지가 아니면은 이게 임야 이런 거는 아마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한지 안 한지는 이런 구청, 요 같으면은 마산 하포 구청에, 그죠? 구청에 건축가 이런 데 물어가지고 한다든지, 또 조금 컴퓨터 하시는 분은 정보 공개 청구,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면 좋아요. 해보면 답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커피점이 뭐, 건축 가능합니다. 일단 답이 놓으면은, 그 한 장만 받아내면은, 팔 때 좋겠죠. 자, 요거는 봐라. 요거 구청에서, 이 땅, 이거는 커피 된단다.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안 하면 되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은 손님한테 이제 이 설득할 때, 아, 요 커피 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보세요. 구청에서 내가 답을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답변이 왔다. 커피 좀 된다. 이게 요걸 사시면은, 이렇게 진입내고 바다가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사시면 좋다 나쁘다 설명드렸겠죠. 자, 그 다음 15번은 과수원이다. 그죠? 과수원. 과수원도 농지용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죠.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보면은
뭐 번지가 복잡하거든 이게. 이러면 잘 안 봅니다. 딱 하나 이런 건 간단 도로부터 이런 건 괜찮은데 번지가 복잡하고 이런 거는 고막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래 되거든요. 어. 그러고 또 지도를 보면 뭐 위성 지도를 보면은 뭐 다섯 필 중에 한 필지만 탁 이리 해놔니까 빨간 선을 딱 해놨겠네. 헷갈려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는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갖고 보통 통과하는 경우인데 그런 게 또 좋은 게 많아요. 옛날에 대표적으로 저기 어디고 신마산에 그 브라운 헨저 그 53억짜리가 30억짜리 받았어요. 그 대출은 80%인 게 입상 대출 받았고 6억 투였는데 지금은 30억짜리 받은 것이 300억 팔았해도 뭐 브라운 헨저 아시죠? 어딘가? 응? 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 5,500평대 그거 뭐 옛날에 시민버스 종점 자리입니다. 버스 종점 아니 외곽에 있는 바다가 잘 보여요. 진짜 최고의 그 홍콩 앞바다보다 더 야경이 좋아요. 그런 게 이제 공매에서 그것도 보면은 이렇게 번지가 복잡해요. 복잡해. 한번 볼까요? 뭔지 같이 붙어 있으면 상관없어. 자 온비드 가서 가포동 606에 3인가? 뭐 자 여기 오네. 자 이놨거든요. 이깁니다 이거. 뭐 가스 충전소 아이고 무시라 그죠? 터지병으로 짜고 넣어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팔린 겁니다. 자 이래요. 목록 이래요. 경남 창원시 앞으로 가포동 뭐 몇 번이 몇 번 범죄고 뭐 산이라고 뭐 또 결국은 이게 보면은 여기다가 뭐 카페 커피점 대형 커피점 투썸 프레스 이러면 되는데 가스 충전소 한게 또 좀 그렇죠. 의감이 여러분들이 아이고 충전소 가스 성냥가가 터지고 아이고 이게 뭐 어? 이게 얼마나 이게 요게 지금 보면요 자료가 없어요. 이게 50억짜리가 이래갖고 이래 파나고 되겠어 이게. 그게 이게 문제가 이런 동네 이런 데 공매거든요. 공매 한국 토지신탁 이런 데 공매거든. 파라족 수술을 받으면서 50억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자료가 있느냐? 요것밖에 없어요. 한 장짜리. 이게 이제 53억짜리 파는 자료. 딱 한 장입니다. 한 장.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쭉이죠. 그럼 감정서가 있느냐? 감정서도 없어요. 지금 여기. 여러 필지인데, 여기 한 5천, 한 300평 됩니다.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1차가 53억입니다. 53억. 53억인데 25억쯤 떠지고 한 게 한 30억이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장금 지르고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네이버인데 가셔가지고 브라운헨저 마산 있죠. 갈색손 자 여기 보면은 마산이라고 놓으면은 여기 저 여기입니다. 요거 바다가 도섬하고 너무 잘 보입니다. 그죠? 잘 보이고 이게 이제 30원째 받아갖고 이거는 건물 밑에거든요. 밑에 것도 있고, 위에도 있고, 많아요. 많아가지고. 정말 낙찰받은 사람은 이제 떼돈 버린 겁니다. 지금 이신 다음에 학생끼리 못하고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나 버스 종점이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이게 이제 브라운 헨저 해가지고, 영어로 브라운 헨저, 갈색 손에 갖고, 이거 안에 이제 보면은, 뭐, 이 안에 내부 모습인데 기름치고 조이고 하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네. 이 무슨 말인가요? 닦고 조이고 무슨 말이고? 옛날 버스 종점에 수리하는 겁니다. 닦고 조이고 뭐 짜장 그 그대로 놔둔 겁니다. 안에 실내 그 인테리어 하면서 놔두고 지금 여기 한 5,500평 돼요. 차를 대도 아마 100대는 될 겁니다. 승용차를 대고 이렇게 야경이 밤 되면은 이 마산 항구가 완전히 그냥 화려하게 비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때 뭐 저도 먼저 그랬죠. 가스 충전소 개념. 아이고 가스 충전소 모르겠다. 가스는 좋냐고는 별로 아니라고 막 그거부터 이제 또 돈도 53억이 되고 가스 충전소 개념. 아이고 지금 뭐 가스 충전소 지금 그 이제 가스 전문한 사람이면 하지 싶어서 너무 바쁘는데 또 감수도 없고 뭐 번지도 뭐 복잡하고 그죠? 그래갖고 넘어왔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약간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특히 전망이
뭐 바다나 호수나 뭐가 전망이다 그러면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요. 전망이다 그러면 저 안에 뭐 낑기 가지고 산에 높은 산에 낑기하고 저 뒤에 어디 낑기 가지고 있는 거 바다도 안 보이는 건 말고 일단 전망이 좋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다. 그림을 잘 그리자. 그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지가 많을 때도 여러분이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